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PPL. 오늘은 이제 개학 시즌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의 소울푸드죠. 그러니까 용년중 근처에 즉석떡볶이집 하면 인천사람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집입니다. 할머니 떡볶이집. 제가 먹은 즉석떡볶이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단연 압권이었다. 예. 즉석떡볶이 아무튼 눈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끓여 먹는 거잖아요. 나름 레시피가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랑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나와주세요. 용년중학교. 을 준비하고 있는. 네, 5년동 할머니 즉석떡볶이. 야, 생방송 투데이 맛있는 녀석들도 나왔던 곳이고요. 전에도 네. 다녔었거든요, 저 집. 예. 네. 저렇게 포스트잇이 좀 색달라요, 인테리어가. 저 보면 이제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 궁금한 커플들도 많죠. 저기 약간 남산의 자물쇠 같은 그렇죠. 역할이군요. 저기 네. 뭔가요, 저기? 오뎅튀김. 오뎅튀김이랑 오뎅튀김을 시키면 일단 저렇게 나옵니다. 1차. 이제 면과 이제 따로 주죠. 어묵사리를 하나 더 넣었어요. 라면사리. 된살이 네. 이렇게 들어. 네. 또 이제 쫄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인천의 정체성이니까 쫄면은. 쫄면은 네. 라면 위에 저렇게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쫄면 눌러 붙거든요. 밑에 바닥에 들어가면. 예. 오늘 이거 균형 감각이 중요하네요. 네.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알죠. 예. 쫄면이 밑에 이제 더 잘 붙는다는 걸. 역시 과학입니다. 익었어요. 쫄라 아시죠? 쫄라 조합. 와. 저 때깔 보세요. 면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나눠 드셔야죠. 나눠 먹었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밑에 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먹고 싶네요 또. 저 집 진짜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말이? 예. 김말이가 또 특히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김말이를 이게 진짜 옛날에 집에서 해먹는 게 꿈이었었는데 어린 시절엔. 김말이를 집에서요? 예. 어려워요. 이제 아셨죠? 어렵습니다. 사먹는 게 낫죠? 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떡꼬치는 만들어 먹어봤는데 집에서 김말이는 못 해먹어요. 전 지금도 떡꼬치 해먹습니다. 케찹이랑 고추장이랑 이렇게 설탕이랑.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분식집을 하셔가지고 떡꼬치 소스 레시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먹을 줄 아네요. 그렇죠. 으깨서 적시. 역시 우리 EJ 기자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옛날 감성이 살아있죠. 저기 보세요. 지금 막 거의 눌러붙었죠. 아직 노련하진 않다는 거. 그렇죠. 저기 가장 노련한 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분은 폼을 잃었죠. EJ 기자 표정이 많이 늘었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맛있다. 저거 저 국물에 싹 해가지고 튀김 김말이. 죄송합니다. 한 입에 먹었어야 되는데 뜨거웠나 봐요. 저는 해장 해야 됐었거든요. 해장 떡볶이 괜찮죠. 네. 탄수화물이 또 해장을 촉진시키니까. 오뎅 튀김. 저걸 이렇게 잘라.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채 튀김까지 해서 튀김 범벅. 저거 아시죠? 저거 맛있더라고. 저거 맛있었죠. 저것도 이제 먹어본 사람이야. 저 만두도 사실 뭐 당면 조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는 맛인데 그게 또 무서운 거잖아요. 튀기면 맛있고. 튀기에서 야끼 만두. 이제 볶음밥이죠. 체다 치즈가 나옵니다. 좋아요. 모짜렐라가 아니라 체다라서 더 지금 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나는 약간 모짜렐라는 좀 속상한 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비주얼은 모짜렐라인데 저희가 비주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어야죠. 맛을 보러 가면 체다 치즈. 그러니까요. 저것도 직접 볶아야 됩니다. 볶아주시지 않고. 옆에 김은 일부러 남기신 건가요?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눌러 붙으면 나중에 먹을 때 싹 긁어서 같이 먹으면 돼요. 그럼요. 뒤늦게. 김에. 순간 약 먹는 줄 알았어요. 약 먹자. 힘들어 보여요. 저 한 숟갈 하는 것도. 서로 이제 좀 배부른 거죠, 서로. 양보하는 거 보세요. 네가 먹어. 양보 잘 안 하거든요, 초반에는. 내가 먹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익숙한 맛인데. 근데 즉석 떡볶이가 모든 집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또 즉석은 이제 나름 좋은 게 이제 먹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나름의 레시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집은 아시겠지만 떡볶이 치고 달지가 않아요. 깨끗이 먹었네요. 되게 추잡스럽네요. 근데 저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로 철분도 섭취하는 거고. 철분도? 냄비에 철분도. 이게 뭐죠? 하이라이트. 이 집에 사실 저걸 먹고 나와야 돼요. 후식도 파나 보네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커피 빙수예요. 뭐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저 이제 팥 조금 들어갔는데 커피 믹스. 커피는 맥심 할 때 그 커피 믹스를 이제 붓는데 약간 더이사냥 맛. 나가기 전에 옷 딱 입고. 그러면 그 이제 얼음 빙수에 가루 분말을 넣은 거네요. 그렇죠. 진짜 별미 아니에요? 어떠셨나요? 저는 별미였습니다. 따로 커피를 안 먹어도 후식이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아삭아삭 또 이제 가루가 씹히는 맛도 뭔가 특별했어요. 공년동에 즉석 할머니 떡볶이 다녀왔는데요. 전날 저희 테이블 커피 빙수까지 2만 1,000원 나왔나요?
아 그랬나요? 네. 아, 2만 1,000원에 진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선방하셨네요.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예. 이 가격에 먹을 예. 수 있는지 흔치 않죠. 전형적인 학교 떡볶이를 느끼고 싶다면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5년 중학교 학생들 저기서 용돈 좀 많이 소비할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참고로 점심시간에 가면은 자칫하면 웨이팅 있을 수 있다는 거. 아 웨이팅 예. 저희도 했습니다. 평일에도요. 네. 예. 저희도 한 5분가량 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놓고 PP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